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넘은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반대 명분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위헌적이지 않으며 특별검사를 조사특위에 포함시킬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서 핵심 쟁점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지 여부입니다. 유가족 측이 대한변협 등을 통해 입법 청원한 법안에 따르면 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장받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특위와 별도로 특검을 두되 특검부가 조사특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수사권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억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 법체계를 보면 그동안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민간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력이 되는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로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왔고 또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관에게 누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이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등이 갖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도 국가정보원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권한은 영장 청구권뿐입니다. 네,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특별검사 제도도 있고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런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런 기소권을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비록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검사를 조사특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적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굳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의 조사특위의 지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